예. 자, 이번 시간에는 531쪽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 두 번째 이 부분이죠, 그죠?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거. 자, 요거 좀 말씀드리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런 이제 우리 제조 공장이 있겠죠, 그죠? 이런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 우리가 이제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이 그죠? 이렇게 옷을 만들고 이런 또 책상을 만들고 칼을 만든다. 그죠? 이런 이렇게 공장 안에서 뭐 옷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이런 공장 잘 없겠죠, 그죠? 제가 그냥 비유를 들은 겁니다. 예, 뭐냐 하면은 그 가격대가 다른 거 종류가 서로 다른 물건을 두개 이상 만든다 이런 겁니다. 한 공장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만들더라도 그죠? 성인복이 있고 아동복이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그 가격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그래 하시면 됩니다. 우리 공장 안에서 책상만 만드는 게 아니고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 이두개 이상 물건을 만들 때 알겠죠? 예, 그러면 이 경우에 말하자면 여기에 이제 요게 뭐냐 전기요금 이거죠. 전기요금 요것도 수도요금 그죠. 그이 건물에 칩스가 있겠죠. 또이 건물에 보험료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보험료 뭐 등등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여기에 이제 직접 들어간 거는 직접비라 하는 겁니다. 직접비고 이런 부분들이 간접비잖아. 그죠. 간접비 이런 말하면은 이런 간접비를 이런 공통으로 들어간 거잖아, 그죠? 결국은 공통으로 어떻게 배부해 줄 거냐 이거죠, 그죠? 제품별로 이렇게 나누어 줄 거냐, 아시죠? 이게 바로 첫째.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제조간접비 배부라 이랍니다. 배부, 알겠죠? 아, 배부, 배부한다, 그죠? 나누어 준다 이 말이죠. 배부하는데 그럼 제품별 가격을 기준할 거냐? 제품을 만드는 데 소요된 그 시간을 기준할 거냐. 또는 제품이 만약 수량이라든지 이런 물량을 기준할 거냐. 면적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가격을 기준하면은 가격법, 시간 기준하면 시간법, 물량법이라 하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필요 없고 가격을 기준하되 이 가격 중에서도 각 제품별 재료비 있죠. 그죠? 직접 재료비라는 이 금액을 기준할 거냐, 또는 제품에 소요된 그 노무비를 기준할 거냐, 요걸 합계한 거, 원가를 기준할 거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재료비를 기준하는 거는 재료비법, 노무비법, 원가법, 시간법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시간법. 그래서 시작.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이법, 직접 원가법, 시간법 이런 말이 있다. 그죠? 아셨죠? 요런 531쪽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나와 있죠. 그죠? 배부 기준 해서 나와 있고 또 532쪽을 볼까요? 재료비법, 노무비법, 시간법 할말 보이죠? 그죠?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죠?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집세나 보험료가 들어간 총 제조 간접비가 총 발생된 제조 간접비가 예를 들어서 그죠? 만약에 5천 원이 발생했다. 뭐 5천만 원 해도 되고. 그이 중에서 남바 뭐 1번에 소요된 거 요게 배부할 거 얼마고 이렇게 구해 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편의상 요걸 뭐 남바 1번이다. 요걸 남바 2번이다. 이런 식으로 붙여 줍니다. 예, 이렇게. 그럼 옷에다가는 얼마를 배부할 거냐 이거죠. 그죠? 예. 그 전체 발생된 제조 간접비 총액이 5,000원. 뭐요 뒷동그라미를 생략했으니까 뭐 5천만 원 해도 되고 뭐 5억 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그죠? 그럼 뭐를 기준할 거냐 이거죠, 그죠? 그러면 재료비를 기준한다면은 재료비법, 노무비 기준하면은 노무비법, 요걸 합계 금액, 요 합계입니다. 합계를 하면은 원가를 합니다. 알겠죠? 경비는 주로 없으니까
시간 기준하면 시간법이 요걸 예를 들어 볼게요. 보세요. 이 물건을 만드는 데 소요된 총 시간이 만약에 이게 시간이 1000시간이 소요됐다. 그런데 넘버 1번이라는 저 제품에 소요된 시간은 만약에 300시간이 소요됐답니다. 딱 감이 오죠, 그죠? 벌써 눈치챘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요거 1000대 3으로 나눠주면 되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럼 1000대 300이라는 거는 결국 몇 프로? 30%. 5000대 여기에 30% 얼마? 그렇죠. 1500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배부하는 걸 우리가 제조관점 배부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어려운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회계 원리는 쉽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데 대신에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 공부하시는 분 보면은 처음에는 좀 열심히 하다가 그다음 뭐 한동안 또안 하시다가 또 어느 또 생각나면 또 하시고 이러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자꾸 쌓이다 보면은 그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꾸준하게 하시면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뭐 이런 거뭐다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마음을 딱 다시 한번 다짐했잖아, 그죠? 아, 내가 주택 가서 학교 해야 되겠다, 그죠? 그 마음을 한번 딱 생각했으면은 꾸준하게, 그뭐 긴 기간 아닙니다, 그죠? 한 7, 8개월. 많이 잡아야 7, 8개월입니다. 7, 8개월 하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20년 새로운 환경에서 또, 그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말하면 자기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또 그런 또, 그죠? 얼마든지 생활도 만족도 느끼고. 아시겠죠? 그죠? 한 7, 8개월 투자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7, 8개월 정도. 예. 자, 보세요. 그러면은 1000대 300이다. 아, 요거 비례구나. 요거 30% 답은 1500이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시간 기준 하면은 무슨 법? 시간법. 여기에다가 말하면은 여기에 들어간 총 제조 간접비 요거 있잖아, 그죠? 배부할 때총 제로비에다가 총 제로비 들어간 것 중에서 요거 제로비 들어간 거 그거만큼 배분하면 무슨 법? 제로비법. 또총 노미 중에서 요게 들어간 노미만 하면 무슨 법? 노미법. 알겠죠, 그죠? 요래하는 겁니다. 배분은 간단하게 요래하면 되죠. 예, 아시죠, 그죠? 이따 제가 얘는 이따 들어드릴 거고 일단은 보세요. 이제 알았다, 그죠? 자, 두 번째. 예. 근데 이제 배부를 우리가 배부에 대해서 그죠? 그 여러분들 또그 하니까 제가 그 하나 예를 하나 보고 갈게요. 그래야만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좀 그죠?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죠? 자. 잠깐만요. 예, 아, 저걸 하면 되겠네요, 그죠? 547쪽에 5번입니다. 요거는 547쪽에 5번. 기본 문제를 하나씩 딱딱 체크하시면 되고. 그걸 나서 또 연습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5번부터 한번 해보고 갈게요. 보세요. 문제, 시험이 이래 나옵니다. 제조 간접비 총액은 160만 원이다. 쭉 나오네, 그죠? 나오는데, 지금 문제가 뭐죠? 작업 시간법에 의하여 제조 간접비 배부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죠? 그러면 총 제조 간접비는 160만 원입니다. 자, 요 뒤에 갈게요. 보세요. 총 제조 간접비가 그죠? 160만 원이죠. 이게 160만 원이다. 넘버 1번에 배부할 금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무슨 법? 시간법. 그러면은 거기에 문제 주어진 거 보세요. 찾으세요. 총 시간이 몇 시간이죠? 총 시간 찾아보세요. 몇 시간? 만 시간 나와 있네. 이거 만 나왔네. 넘버 1번에 소요된 시간이 몇 시간? 520시간. 이거 나왔다. 그죠? 요거 배분하면 되잖아. 아시겠죠? 그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이 같다. 요거 비율이 같다. 대각선 비율이 같다.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딱몇 프로 가니 딱 금방
숫자가 너무 만과 520이라 너무 차이 많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잘 모르겠으면 이래하세요. 대학선 160만 원 곱하기 520 나누기 만 하마 답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아시죠 그죠? 다시 계산기 가 계시니까 그죠? 계산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160만 원 곱하기 520 나누기 만 하마 요거 답이 나와버립니다. 일단 하는 건 알겠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이걸 또 일 하면은 160만 원 곱하기 만분의 520이잖아. 그죠? 만분의 520. 그래서 답이 나와버리죠. 그죠? 아시죠? 일단 요게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 직접 절외법을 하세요 하면은 만약 이 문제가 직접 절외법이라면 그죠? 그러면은 직접 절외 총액이 얼마죠? 800만 원이. 여기 8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남바 1번의 제로비가 얼마죠? 남바 1번 20만 원이네. 요거 비율.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러면 딱 보면 금방 딱 잘 모르겠으면은 이거 보세요. 요런 거 여러분 딱 보이네 그죠? 요거 대 요거 딱 보이잖아. 그죠? 800만 원에 160만 원 20%다. 20% 맞죠? 그러면 20만 원 20% 얼마? 4만 원이네. 답 4만 원. 요거. 4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대화수는 곱하고 나눠주면 되고. 알겠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두 번째, 보세요. 이 남바 1번은 만약에 완성했다, 그죠? 완성, 이 아이 미완성입니다. 그 이때, 보세요. 이 옷에 대한 우리가 원가를 신속하게 알아봐야, 신속하게 알아내야만이 원가를 알아야만이 거기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판매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이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간 말하면은 직접 재료비가 얼마인지 여기에 들어간 직접 노무비가 얼마인지 이건 알 수가 있죠. 그죠? 여기 직접 들어간 거니까 재료비 노무비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조 간접비는 요 제조 간접비는 이런 돈이니까 이 물건을 다 완성해야만이 이게 직계가 다 가능하죠. 그죠? 이게 다 끝나봐야 되잖아.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 하면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요 제조 간접비를 예상 금액으로 정해버립니다. 예정 금액. 그럼 만약에 예정을 만약 우리가 100원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금액은 과거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에 만들어 보니까 간접 전기요금 여러분들도 왜 가정에 평균 우리 집에서는 전기요금 얼마다 하는 대충 아시잖아 그죠? 우리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더라. 여름철에는 얼마 나오고 그죠? 그 외에는 얼마 나오더라. 또 수도요금 보통 얼마 나오더라 대충 아시잖아 그죠? 그 마찬가지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무슨 제품을 만들어 보면은 우리 한 달간 우리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보통 얼마 들어간다. 수도 대충 알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은 원가를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 가지고 원가 계산하겠죠 그죠? 하고 나서 이걸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실제 제조 간접비 이거 이걸 알아보니까 만약에 이게 130원 나왔더라. 요 차이가 생기겠죠 그죠? 요 차이를 조정해 주죠. 그러면은 차이를 조정하는데 예정은 100원이고 실제가 130원이었습니다. 차이 얼마 생겼습니까? 30원이죠. 예상을 많이 했습니까? 적게 했습니까? 적게 했죠. 이거 우리가 과소배부했다. 이런 과소배부.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과소 얼마냐? 과대가 얼마냐? 예정이 적으면 과소, 예정이 크면 과대라 이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 뒷마무리 하겠습니다. 적게 했으니까 우리 장부에는 지금 100원만 해놨으니까 실제 130원이니까 30원 플러스 해야 되겠죠. 그죠? 적게 했으니까 요 30원 더 하는데 이걸 어디다 더 할 거냐? 이걸 우리는 매출 원가에서만 조정하자. 매출 원가 조정법이라 이랍니다. 두 번째는 이걸 우리는 매출 원가에서도 하지만은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에 나누어 주자. 여기 말하면은 비례 배분법 또는 보충률법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름하여 이걸 우리는
매출원가 가감법 또는 매출원가 조정법이라 합니다. 조정법이라 하고 이걸 우리는 비례해서 나눠준다 그죠? 그래 비례 배분법이다 또는 계정별로 보충해준다 그래서 보충률법이다 이런 표현 합니다. 그럼 자 보세요. 매출원가 조정법을 하게 되면은 매출원가에다가만 30원 더 해주면 되죠 그죠? 요걸 나누어 준다면은 결과적으로 여기는 30원 안 들어가겠죠 그죠? 배분해야 되니까 여기 만약에 25원 들어갔다 여기에 3원 들어갔다 여기에 2원 들어갔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매출원가 조정법을 하게 되면은 매출원가에 30원 들어갔습니다 그죠? 여기는 25원이죠 여기도 크죠? 매출원가가 크다는 것은 원가가 크다는 것은 반대로 이익은 5원만큼 작아지겠죠. 이거보다 문제 이름 물어봅니다. 매출원가 조정법을 하는 경우에는 비례 배분법에 비하여 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름 물어보죠. 그죠? 원가가 크니까 이익은 작아진다. 반대로 비례 배분법에 의하면 매출원가 조정법에 비하여 이익은 어떠냐? 이익은 5원이 작 원가가 작으니까 원가가 작으니까 반대로 이익은 5만큼 뭐다? 크다? 이라죠. 그죠?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이거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아시겠죠? 우리 시험에 회계원리 시험에서는 이것만 물어요. 요거, 요거. 그동안 여기까지도 이해는 하시겠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이런 문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또 예상 문제 할 때는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이해는 하시겠죠? 그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나오죠. 이거는 주어집니다. 요거 환산하도록 만듭니다. 문제를. 요거 바로 요 주어지면 너무 쉽잖아요. 그죠? 요걸 살짝 계산하도록 합니다. 그럼 요런 모양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예, 제조간접비 배분 문제인데, 어디 보시나 하면은 546쪽에, 예. 거기에 나와 있는 3번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과대과소, 과대과소 예정과 실제 관계입니다. 예, 3번 한번 볼게요. 보세요. 예,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비를 기준하여 배보고 있는데 추정 제조 간접비 총액은 20만 5천 원이고 추정 시간은 10만 시간이고. 지난 기말에 제조 간접비 이거는 실제 발생한 거잖아 그죠? 지난 기말에 제조 간접비 잔액 27만 있었다 하는 건 실제 발생을 말합니다. 노무시간 10만 5천 시간이다. 과대냐 과소냐 묻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 바로 보세요. 그러면은 예정과 실제 그 장부상에 있는 게 실제입니다. 27만 주어졌죠. 그죠? 그 예정 요걸 우리가 환산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예정 자 문제를 잘 보세요. 예, 추정 제조간접비가 25만 5천 원인데 그때 추정 시간이 10만 시간이랍니다. 그럼 제조간접비가 25만 5천 원 예상되는데 그때 10만 시간이라면 시간당 얼마일까요? 한 시간에? 그죠? 2.55. 요거 우리가 배부율이라 이랍니다. 배부율 단가 2.55다. 그죠? 아시겠죠? 다시 25만 5천 원에다가 10만 시간이니까 시간당 2.55잖아. 그죠? 실제 몇 시간 작업했습니까? 10만 5천 시간 작업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얼마냐 하면은 예, 얼마가 되죠? 255에다가 하니까 26775. 여기 나오네, 그죠? 예. 그러면은, 자, 이제 끝났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요거 차이가 이제 얼마 생겼습니까? 2250이 생겼다, 그죠? 예정이 적죠? 무슨 배부? 과소. 정답 2250원 과소가 정답 2번입니다. 이런 모양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는 과대과소 이렇게 문제를 만듭니다. 아시죠? 예.
자, 이번에 그 1번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 치세요. 545쪽 1번 한번 보세요. 직접 노동 시간을 배우기 전에 사용한다. 그죠? 예정 배우기가 다음과 같다. 잠깐 요거 정리 잠깐 하고 갈게요. 요거 뭐라 했나? 이런 우리가 요 단가를 뭐라 하느냐? 배부율이라 이랍니다. 배부율. 배부율. 요게 시간이잖아. 그죠? 요 우리가 예상 추정 금액이었죠? 그 예정 배부율이다. 여기에다가 실제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정 배부액이라는 거는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시간을 곱한 거. 예정 배부율 하죠. 그죠? 알겠죠?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시간을 곱했다. 아셨죠? 그죠? 예.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1번. 그 마찬가지죠. 보세요. 이번에는 545쪽 1번입니다. 예정과 실제다. 자, 실제는 그 주어져 있습니다. 실제 제조가 얼마죠? 35,000 나와 있죠? 이번에 예정만 구하면 된다고 그죠? 이걸 구해볼게요. 보세요. 예정. 예. 자, 그럼 총 우리가 예상되는 제조간접비가 5만 원입니다. 그때 예상되는 시간이 몇 시간이죠? 2000시간이죠. 다시 예정을 보세요. 예상되는 총 제조간접비가 5만 원입니다. 그죠? 그때 예상의 시간이 몇 시간? 2000시간이죠. 나눠주면, 나누게 하면은 시간당 얼마? 25원. 한 시간에 25원이다. 이겁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 실제 시간. 실제 작업시간 몇 시간? 1500시간. 나와 있죠. 그죠? 이게 얼마가 되죠? 예, 37. 이걸 나오네, 그죠? 예. 그러면은 요거 차이가 얼마 생겼습니까? 2500원. 예정이 크다? 뭐죠? 과대. 정답. 아시겠죠? 그죠? 예, 이겁니다. 기본 원리가. 항상 우리는 지금 문제를,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말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그 핵심, 을 이해하시면은, 그럼 요두 문제만 이해하면은, 다음에 숫자만 밖에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되죠. 아,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시간을 곱하더라.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시간. 그죠? 아, 이래서 구하는 거구나. 아셨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예정과 실제. 아, 이해하셨다. 그죠? 세 번째. 이번에 이제 부문비. 요 부분만 더 정리하면은 제대로 끝나버립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볼게요. 보세요. 그 부분비는 뭐냐? 우리 공장 일이 있다, 그죠? 이렇게. 여기에 제1공장, 여기에 제2공장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우리 관리 파트 있고, 여기는 1공장. 여기는 2공장. 여기는 총무과. 여기는 경리과. 여기 이제 정무이다. 그죠? 여기 뭐 경비실이 있을 거고. 뭐 그냥 기본 형태가 뭐 이래 됐다고 볼게요. 공장. 그죠? 여기는 이제 그죠? 예, 사무실. 여기는 공장입니다. 그죠? 이 공장은 우리가 이제 제조 파트다. 이게 제조 부문이다. 요거는 이제 보조 부문이라 하죠, 그죠? 이런 경리과나 총무과는 말하면 이 공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공장에서 옷을 만듭니다. 1공장에서는 소매가 긴 겨울옷을 만들고 있고, 2공장에서는 소매가 짧은 이런 여름 옷을 만든다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이 1공장에 요긴 소매가 긴 겨울옷은 요게 300원 들어갔고, 요거 200원. 물론 이제 제조 간접비입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우리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경리과에서 요게 또 발생된 간접비가 50원, 여기는 100원 발생됐다.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1공장에 요 300원, 200원 발생됐지만은 여기에 발생된 이 50원과 100원도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가에.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요게 발생, 요 55가 100원을 보조 부분을 제조 부분에다가 옮겨야 되죠. 그죠? 요걸 배부해 준다 이겁니다. 배부. 요 배부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 아셨죠? 세 가지. 예, 그래서 요 방법이 세 가지인데 그게 하나 뭐냐? 첫째, 직접 배부법. 두 번째, 상호 배부법. 세 번째, 계단식 또는 뭐 단계 배부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제가 이걸 갖다 제가 그냥 적게 보세요. 1공장, 2공장 경리과 총무과. 1공장, 2공장 경리과 총무과. 1공장, 2공장 경리과 총무과다. 그죠? 아셨죠? 요게 지금 300원 발생했죠. 요게 200원, 요게는 50원, 여기는 100원이다. 그죠? 300원, 200원, 50원, 100원. 300원, 200원, 50원, 100원. 내려 발생했다. 그죠? 아시죠? 자, 여기서 이제 요거는 직접 배워봅니다. 직접 배워라 하는 거는 이 보조 부분비를 여기다 직접 배워 준다. 그죠? 이렇게. 요게 직접 배우법.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말하면은, 물론 이제 배우 기준이 나오겠죠? 그죠? 만약에 경리과는 1부분에 요게 1공장에는 60%, 2공장에는 40%, 총무과는 1공장에 70%, 2공장에 30% 배부한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알겠죠? 그 주어지는 쪽으로 하시면 되고. 무슨 말 알겠죠? 자, 이거 보세요. 이번엔 뭐죠? 상호 배우법이다. 상호. 요건 어떻게 하느냐, 이거 보세요. 요 경리과 있죠, 그죠? 요걸 가지고 여기도 배부하고 요 금액을 가지고 여기도 배부해 줍니다. 이렇게. 그 보조 부분 상호간에도 배부해 준다 이거죠, 그죠? 또 요 100원 있죠? 요 100원 가지고 제조 부분 1공장, 2공장뿐만 아니라 경리과에도 배부해 줍니다. 이게 상호 배부법입니다. 이거는 복잡습니다. 이거는 간단하죠, 그죠? 간단한데 이거는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부정확하다. 이거는 복잡이지만은 이거는 또 그죠? 정확한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정확하게 좀. 근데 이거는 복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방정식을 이용합니다. 이거는 예. 그 요거는 복잡하다 보니까 이거는 방정식을 이용하죠. 예. 자, 이거 보세요. 일단은 계단 단계다 그죠? 계단식은 뭐냐면 우에서 좌로 이거는 우에서 좌로 합니다. 항상. 그럼 항상 제일 먼저 배부하는 걸 문제 주어집니다. 총무과를 먼저 배부한다. 경리과를 먼저 배부한다 말이 반드시 문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배부하는 걸 우측에 둬야 돼요. 알겠죠? 요걸 갖다가 보세요. 요 100원을 가지고 요게 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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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면 이제 경리과 있죠, 그죠? 요 합계 금액 가지고 배부하고 배부하고 하다 보면 요게 이제 단계잖아, 그죠? 계단식, 그래 계단식 또는 단계식이라 하는 거. 요래 배부하는 게 계단식이다,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뭐 복잡다, 간단하다 하면은 요건 절충형 모양이죠. 그 가운데죠, 그죠? 그 직접 배우는 간단한 반면에 정확성이 떨어지고. 당 상호 배부법은 복잡한 반면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이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왜 이제 복잡해지나 이러면 이래라는 겁니다. 상호 배부법은 이를 보세요. 여기에서 100원과 배부하잖아. 그죠? 요 100원을 배부하는데 요 100원을 가지고 여기에는 만약에 20원, 여기에 50원, 여기에 30원 배부했다. 그죠? 여기 70원이죠. 요 70원 가지고 또 배부합니다. 요 70원 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20원, 여기에 40원, 여기에 10원 배부했습니다. 그죠? 없어졌죠? 요도 20원이 요 20원 가지고 또 배부합니다. 여기에 10원, 5원, 여기에 또 5원. 또 5원과 또 배부하죠. 그죠? 여기에 2원, 1원, 여기에 또 2원. 요 2원과 또 배부하죠. 이런 식으로. 그걸 하다 보면 계속 배부해야 되죠. 그죠? 그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방정식을 이용한다. 아셨죠? 그런데 또 실제 공장에 가보시면은 경리과
총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여기 보면은 뭐 자재과도 있을 거고 완성부도 있을 거고 재단부도 있고 많죠, 그죠? 부서가. 그럼 이걸 배부하는데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잡다. 물론 이제 이거 뭐 방정식 푸는 거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시험에 나왔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 두 번 나왔고 이게 주로 나오면 이게 제일 뭐 최근에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단계 배우법이. 예, 아셨죠, 그죠? 요런 모양이다. 뭐 기본 원리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교재 한번 보세요. 이걸 우리가 부분비 배우라 하는 겁니다. 예, 교재 한번 볼게요. 저기 552쪽에 15번 552쪽에 12번입니다. 네, 찾았습니까? 자, 보세요. 552쪽 15번.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직접 배워본 문제인데 이 보세요. 이거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식당 이걸 공통비를 하거든요. 이걸 구분하면 공통비, 이걸 개별비라고 합니다. 공통비. 즉 이게 뭐 식당, 식당이나 직원들 휴게실. 그럼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공장 사람들도 이용하고 다 이용하잖아, 그죠? 그럼 만약 공통비가 문제 나오면은 문제에서 공통비가 나왔다. 제일 먼저입니다. 우선 이걸 가지고 먼저 배분해 줘야 되면 이렇게 배분해 주고 난 후에. 하고 나서 이제 직접 배우법, 상호 배우법, 당의 배우법 이래 합니다. 알겠죠? 요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주어지면 먼저 해야 됩니다. 알겠죠? 공통비. 15번 문제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그거 딱 보니까 개별비와 그죠? 그거 보면은 수선부와 전력부, 기계부와 완성부 이래 나와 있죠. 그죠? 이 명칭은 어느 게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예, 문제 보면은 뭐 갑, 을, A, B 이런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마시고 요게 보조다 그죠? 제조다 하는 거 마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개별은 여기에 30원, 여기에는 12원, 여기에는 50원, 여기는 얼마? 38원이죠. 그죠? 합계가 130원 발생했다. 근데 딱 보면 공통비 나왔네요. 그죠? 320. 이거 공통비는 요게 먼저 배워 해줘야 됩니다. 그죠? 공통비는 항상 먼저 배워한다. 그런데 문제를 아래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조건이 부문 공통비는 점유 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그랬습니다. 면적. 그럼 면적은 수소문 없네요. 그죠? 제로. 그럼 면적 합계 200분에서 요 기계 부분은 100이니까 요게 100이니까 반이네. 그 요거 반 180. 그죠? 요게 또 18. 나머지 이어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렇죠. 162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수선 부분에는 30. 전력 부분도 30이네. 그죠? 기계는 얼마? 230. 요 완성인 얼마죠? 200. 요 됐네,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이 지금 제조 파트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보조 이쪽이니까 직접에 이름이 뭐 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끝난다, 끝. 이렇게. 아셨죠, 그죠? 이렇게 끝. 요게 제조니까 보조를 제조를 해야 되잖아. 보조를 제조로 항상.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부문비 배부표 가는 건데 부문비 대체표 배부표 가는 게 있는데 그죠? 요거는 원래 양식이 요게 제조가 앞에 나오고 보조가 뒤에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보면은 보조가 앞에 나와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요거 이제 이런 거 이거는 이런 경우는 안 바꿔도 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 이런 단계 배부표 같은 경우는 이게 보조가 앞에 나와 있어요.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냥 하셔도 되기는 되는데 약간 헷갈리니까 약간 바꿔주는 게 낫죠. 그죠? 일단은 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수선 부분 30원 있죠. 그죠? 요거는 한번 보세요. 기계와 완성에는 7대 3이죠. 7대 3이잖아. 7대 3.
30 중에서 7, 3이니까 10분의 7, 21, 3이니까 9. 그죠? 그럼 요거는 전력부죠, 그죠? 전력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6대 144입니다. 30을 가지고 216대 144. 소리 조금 복잡습니다만은 더하면 얼마죠? 360. 360분의 216이잖아. 합계분 요거니까. 요거 약분하니까 12, 12 하니까 11하고 12 하니까 8. 18 나오네. 여기 18. 여기는 12. 끝. 그죠? 배부. 뭐 이런 건 계산이 있으니까. 그죠? 요거 대 요거는 더 해가지고 더하면 합계분에 요거, 합계분에 요거 하면 되죠. 그죠? 예. 그러면은 묻는 말 찾아볼까요? 묻는 말 뭘 묻습니까? 기계 부분 배분 후에 원가 총액 물었습니다. 요 기계 부분에 원가 총액 묻고 있네요. 그죠? 더하면 얼마고? 269네. 정답. 269. 정답. 아시죠? 그죠? 이렇게 문제를. 자, 이번에는 16번 해보겠습니다. 16번 문제. 16번 한번 읽어볼까요? 16번. 예, 단계 배우법입니다. 그죠? 제조 부분 A와 B 그리고 보조 부분 동력과 수선. 예를 주어졌죠. 그죠? 그럼 10만원, 8만원, 5만원, 3만원. 요리에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보면은 항상 뭐부터 하락하는 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 단계배분법은 항상 위에서 자료 해야 되는데 배분 순서가 주어집니다. 순서. 제일 끝에 보세요. 수선부문의 원가부터 배분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수선부문을 제일 우수에 둬야 되네? 맞네. 그죠? 문제가 만약에 동력부분을 먼저 배분한다 하면 요걸 동력 우측에 둬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자, 이제 답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요 3만원 가지고 배부 하면 되고, 다음에는 요 금액이 있죠. 그죠? 가지고 배부 하면은 끝나버리죠. 알겠죠? 자, 수선 부분은 뭘 기준으로 하라 그랬습니까? 보세요. 그 수선 부분 보니까 수선했습니다. 그죠? 6대 3회 1회. 여기는 6, 3, 1. 10분의 6이니까 18,000. 3이니까 9,000. 10분의 3,000. 됐죠? 그러면은 요거 6대 3대 1로 배분했습니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53,000원이죠. 동력에는 53,000원입니다. 요걸 가지고 배분합니다. 보세요. 동력이 얼마죠? 동력에는 지금 A와 B에는 40kW 대 40kW. 40대 40. 반반이네요. 그죠? 반반. 요거 반반. 얼마? 26,500원. 26,500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묻는 말 보세요. A 제조 부분에 배분되는 원가는 얼마냐 물어봤네. 그죠? A 제조 부분에 배분된 원가. A 제조 부분에 배분된 요거. 원가 얼마고. 알겠죠? 그죠? 예. 26,500원 되겠네. 그죠? 26,500원. 아시겠죠? 그죠? A 제조법을 배운 거는 26,500원. 이게 단계 배우법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상호 배우법은 그거는 아주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예, 제가 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해드릴 겁니다.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 원가 회계에서는 직접 배우법하고 그 다음에 단계법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아세요. 아시겠죠? 그죠? 직접과 단계 두 가지만. 예. 상호 배우법은 시험에 거의 출제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과거에 그 식시험을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지 그 외에는 안 나왔으니 그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이 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직접 배우법하고 뭐죠? 단계법 두 가지만. 아시겠죠? 자. 이제 잠깐 앞으로 오세요. 보세요. 자, 우리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 잠깐 보고 갈게요. 바로 넣기 문제.
제공품 계정과 제품의 갈라넣기, 그다음 제조 간접에서는 배부하는 거, 그죠? 시간법, 재료비법 있었죠. 과대 과소, 실제와 예정, 예정과 실제. 그걸 방금 포함해 봤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